다단 연소 사이클은 밖으로 터빈 가스를 버리지 않고 터빈을 돌려준 가스를 다시 연소 개념, 연소기로 넣어서 연소한다는 개념에서 클로즈 사이클, 즉 폐쇄형 사이클로 얘기를 합니다. 75톤, 7톤 엔진에서는 가스 발생기 또는 개방형 오픈 사이클 엔진 개념을 사용했는데요. 전체 추진제 중에서 한 4%를 가스 발생기를 보내서 연료 과잉 가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터빈 돌려준 다음에 밖으로 보내는 오픈 개방형 사이클 엔진이었는데요.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은 산화제와 그 다음에 일부 연료를 예외 연소기로 보내서 산화제 과잉 가스를 만든 다음에 터빈을 돌려주고 그 터빈 돌려준 가스를 다시 연소기로 보내서 다시 연료와 연소하는 그런 개념입니다. 기존의 가스 발생기 사이클에 비해서 약 산화제 5% 정도 효율이 높은데요. 현재 터빈을 돌려주는 터빈 가스를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바로 연소기로 넣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높은 엔진의 개념입니다. 2007년부터 그 기본 개념 설계 부분에 기초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.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엔진의 개념은 7톤, 75톤처럼 비행을 할 수 있는 엔진이 아니고요.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한 기술 검증 시제거든요.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 9톤급의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개념이 잘 개발되면 대형 발사체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진, 90톤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해서 대형 발사체나 1단에 사용되거나 부스터에 장착하는 그런 엔진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엔진이라는 게 뭐 짧은 순간에 나오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게 아시겠죠?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7톤, 75톤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도 제가 15개 정도 엔진을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.